맛있는 연애. 안녕하세요, 레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비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네. 남사친과 여사친이 과연 존재하는가? 심오한 주제군요. 얘기를 한번 좀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네. 일단 나부터 얘기를 하면 결론을 얘기하기 전에 나의 상황을 먼저 얘기해 주면 나는 여사친, 그러니까 여자가 굉장히 많은 집단에 있어 본 경험이 크게 두 번 있었어. 한 번은 대학교 과가 이제 여자가 굉장히 많은, 거의 여자 비율이 한 80% 와. 되는 과에 있었고, 그 다음에 내가 일했던 직업 쪽에서도 여자 비율이 굉장히 많은, 우와. 뭐 교육 같은 거 들으러 가면, 뭐 6명이 교육이면 남자 다섯, 아니 남자 하나, 여자 다섯. 일했던, 완전 청일점이었네. 청일점이었는 적도 되게 많았고, 궁금하지? 어딘지? 그랬던 적이 있었어. 그래서 여사친 같은 게 있으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고, 어때? 살아온 환경이? 난 진짜 딱 정반대야. 진짜? 나도 과가 이제 남자가 거의 70%, 80%, 여자가 10%, 20% 막 진짜? 이런 곳이었고, 그리고 생활한 곳, 그러니까 직장도 그랬지. 남자가 더 남자가 엄청 많았어. 난 많고, 오. 늘 남자들이 많은 곳에서 진짜? 있었어. 그러면은, 남사친 있어? 없어? 그래서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험담이구나. 나도 그래. 나도, 물론, 내가 만나는 사람의, 뭐, 남사친은 존중은 해. 그러니까 내가 존중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알기 전에 알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그 사람을 알기 전에, 뭐, 중학교, 고등학교, 혹은 뭐, 대학교, 혹은 직장, 있을 거 아니야,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연애라는 것을 위해서 만난 집단이 아니라, 그냥 살아오면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살다 보면 남녀 따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환경에서 만났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군지 알아. 그 사람이 내가 누군지, 그 여자친구가 나한테 솔직히 다 얘기를 해줘. 그러면은 뭐 크게 상관은 없어. 근데 나를 알고 나서 누군가를 뭐 소개를 받았다. 그러니까 소개팅이 아니더라도 그럼 되게 경계하게 되지. 그리고 그 남사친과 어디까지 갈수 있냐 하는 거냐에 대한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기준이 있어? 절대 술은 안 되고. 근데 1대1로. 1대1로는 절대 술은 안 돼. 대신 이제 뭐 여러 명이 모였다고 이래서 뭐 동창회 같은 거할 수도 있잖아. 거기서는 뭐술뭐뭐 먹어야지 어떡해. 대신 내가 데리러 가면 돼. 간다. 내가 데리러 간다. 대신 이제 1대1로는 그냥 저녁 식사 정도까지만. 그 술이 들어가면 좀안될것 같고. 넌? 나는 이성 간에 확률이 있잖아. 확률? 무슨 확률? 실수할 확률. 너 근데 그때 그러지 않니? 내가 남사친, 여사친 여행 간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그러면 끝인 거지, 어차피. 그러니까 그걸 제약하진 않아. 가서 무슨 일이 생기면 헤어지는 거지. 그걸 가지 말라고 하진 않아. 그럴까 봐 가지 말라고 하진 않아. 어쨌든 확률. 근데 어려운 이야기지만 난 동기 중에 결혼식에 초대받은 친구가 한 번, 날 초대한 친구가 아무도 없어, 남자 남자 동기 동기? 중에. 진짜? 좀 나는 서운하더라고. 다들 좋아했나 근데 보다. 이게 아니지. 남자가 좋아하는 걸너 떠나서도 내 남사친이랑 생각했던 남사친의 여자친구들이 나를 너무 싫어해. 진짜? 그래서 늘 나랑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애인이 생기면 날안 만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는 굉장히 조금, 이게 이성끼리는 선택권이 나한테 없더라고. 이게 좀 남자와 여자의 좀 차이일 수도 있는 것 같아. 맞아. 나는 내가 여자친구의 남사친을 만나는 거는, 그러니까 그 남사친이 나를 미워하진 않을 것 같거든.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남사친을 미워하진 않을 것 같거든.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질투가 날 여자친구가 수도 되게 있고. 신경을 많이 쓰긴 할것 같아. 또 너가 그치, 되게 그치. 막 예쁘고 그러잖아. 이게 여러분 모르지, 가면 쓰고 있어서 모르지만 되게 예뻐요, 진짜로. 물론 나하고 성향이 안 맞아서 우리는 절대 그런 게 없지만, 얘가 예쁘지, 얘. 근데 좀
그 남사친의 맞아. 여자친구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난 특이 케이스일 수 있으니까 있는 사람은 있겠지. 근데 나는 경험상 남사친으로 남기가 쉽지가 않더라. 나는 남사친이 아예 없는 사람도 만나봤고 남사친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도 만나봤거든. 근데 처음에는 남사친이 없는 여자친구가 그러니까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 그 연애가. 근데 지금은 남사친이 많은 사람도 만나보니까 생각보다 안 이상해. 괜찮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내가 만나는 여자친구가 얼마나 나에게 신뢰감을 주고 얼마나 많은 걸 오픈해주고 그 친구는 나한테 다 얘기해주거든. 그거 중요하지. 내가 만나는 사람은 어디에서 만나는 누구고 이름이 뭐고 언제 맞아. 알았고 맞아. 사진도 이런 보여주고 그런 거 다 얘기해주니까 그게 더 질투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 질투 하나도 안 나지. 능력 개 좋고 존잘이야. 야, 나 레고야. 나 레고인데? 와, 자존감 짱 높아. 와, 멋있다, 레고야. 멋있다. 나도 근데 비슷한 생각이긴 해. 아, 대통령 정도 오지 않는 이상. 레고인데? 비웃은 거 아니고 존경의 웃음이었어. 반반 성격인 것 같은데? 대단하다. 그러니까 뭐 크게 질투가 나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의문스럽게 아, 나 오늘 친구들 만나. 근데 누구 만났는데 아 그냥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일단 먼저 얘가 여잔지 남잔지부터가 신경이 쓰이는 거야. 맞아. 아, 그 성별은 얘기해줘야지. 그러니까. 근데 나 오늘 그 뭐 예를 들어서 대학교 동기 모임인데 남자 3명에 여자 3명이야. 남자 3명은 뭐 얘네들이고 나중에 소개시켜 줄게. 그러면 괜찮아. 그래. 맞아. 그러면은 나는 솔직히 1대1은 절대 안 되지만 뭐 한 6, 7명이서 단체로 1박 2일로 놀러 간다. 괜찮아. 근데 나도 난 내가 남사친이 없거든. 잘 안 두기도 해. 그리고 왜냐면 남사친들이 널 좋아하잖아. 그런 확률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남사친은 잘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는 일로 만나서 밥을 굉장히 비즈니스예요. 우리 친하잖아. 근데 이런 사이는 많지. 그치. 이런 사이는 많지만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는 없는데 그렇지만 난 상대의 여사친을 인정은 해. 똑같이 뭐 어디 모임 간다고 하면은 상관이 없거든. 너가 있는 거는 인정 안 해주는데 자기 인정해달라고 하면 그건 안 되지. 내로남불은 안 되지. 서로 인정은 해줘야 돼. 근데 나는 없으니까 뭐 인정해줄 게 없어. 나도 사실 진짜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거든. 이 주제를 이제 받고 나서 아, 내가 여사친이 있나 생각해봤는데 거짓말 안 하고 없더라. 진짜? 진짜로 이게 모르겠어요. 여자가 많은 집단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조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솔직히 이게 제 자랑이 아니라 집단에서 막 절 두고 싸워. 야, 진짜로 그랬던 적이 있어, 몇 번. 그렇구나. 진짜로 막. 진짜 왜 싸워, 왜? 대학교 후배들이 와가지고. 왜? 이제 뭐 후배들 오면 밥 사주잖아. 근데 여기에는 8,000원짜리 사줬는데 얘네 10,000원짜리 사줘. 아, 뭐 그럴 수 있잖아. 그런 걸로 싸워? 그런 걸로 싸우는 거야. 저 오빠는 여기 좋아하는 사람 있다. 아, 근데 20대 초반 때 얘기지. 그치. 대학생 때니까. 네, 어릴 때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오히려 더 조심하게 되고 지금은 내가 뭐 자주 만나는 여자는 당연히 없고 여자친구 말고는 당연히 없고 여사친이라고 부르는 단체로 만나는 정도는 뭐 1년에 한 번 정도 만날까 말까. 근데 걔네들도 결혼하니까. 맞아. 그래서 내가 거기에 있어. 그러니까 결혼하잖아. 그럼 이성은 진짜 만나기가 어려워. 맞아. 그러니까 이성 친구는 그 집에 부인과 남편에게 이 불편해하는 걸 못,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고 그러면 내 입장은 이거야. 그게 친구인가 싶은 거야. 그치. 어쨌든 우리는 결혼하면 끊어질 관계야. 그치. 그럼 친구인가? 이게 원론적인 의문인 거지. 그래서 남사친, 여사친은 뭐 나는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는 있고 그 존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존중하고 내가 만나는 여자친구가 남사친이 있다 이것도 나는 괜찮아. 근데 나는 없다. 결론은 나는 없다. 나도 너도 없다. 나는 근데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차라리 나는 그런 친구 있지. 약간 게이 친구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 여자들 은근히. 그러니까 이거다. 되게 여자들끼리는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있고 이성 친구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그치, 그러니까 그치. 나도 많이 물어보잖아. 남자의 심리가 뭐냐고. 이거는 사실 남자들이 더 잘 알잖아. 그러니까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남사친은 어려우니까 게이 친구. 가능성이 없는. 서로 관계가 생길 가능성이 없는 이성 친구가 있으면 너무 좋은 거지. 맞아. 여자들이 은근히 게이 친구 있었으면 좋겠다. 있는 친구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맞아. 뭐 어쨌든 뭐 그런 고민 있으면 댓글로 남겨요. 우리가 또 여러분들의 또 그 친구가 돼서 고민 상담도 하면 재밌겠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 중학교 막 고등학교 때 철없을 때 그렇게 막 여섯 일곱 명이서 막 모여다니고 그런 게 되게 보기 좋더라고. 맞아. 그리고 그때 친구 되면 그치. 진짜 친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맞아. 그러니까 만약에 유치원 때부터 막 집안끼리 아는 친구야. 그러면 나는 훨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 남사친 여사친으로 그냥 남은 진짜 그냥 가족 같은 거지. 맞아. 근데 아마 또 많은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 또 처신을 잘못해가지고 남사친이 남친이 되고 여사친이 여친이 되고 그렇게 또 원래 만나던 남자와 여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 또 남사친 여사친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 맞아. 근데 이거는 살아온 삶의 경험에 따라 형성되는 그 생각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가치관 맞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 나는 남사친 진짜 있다고 믿는 사람인데 아닌 사람을 만나서 힘들지. 그 사람을 설득해 가려면 굉장히 힘드니까 애초에 그런 중요한 가치관들은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좋습니다. 남사친, 여사친에 대해서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아래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한번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연애 레고! 밥이었습니다. 아니요. 약간 너무 목매인 거 아니야? 아니 이름이 죄송해요. 나 밥이.